그 화해의 위대한 늑대문화라는 책의 감수를 맡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감수라는 뜻이 뭐 책을 편찬하는 거 지도하고 뭐 그런 일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이런 걸 맡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화해랑 혹시 어떤 관계신지 좀 아, 여쭤보고 화웨이랑 싶어요. 저는 관계없고요. 사실은 이 책을 쓴그 처음에는 우리가 화웨이가 그렇게 유명한 회사인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알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저는 화웨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고요. 제가 얼굴이 중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맞아요. 생겼어요. 아, 성도 맹시잖아요. 네, 저의 성도 맹시가 맹시입니다. 원래 중국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이죠. 맞죠? 네. 교수님, 그 맹자하고도 친척이세요, 그러면? 맹자. 맹자 후손이에요. 네? 맹자 맹자 후손이죠. 후손입니까? 네.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 그리고 뭔가 지금 교수님 보면 포스가 약간 중국 포스가 나시죠? 중국 포스 나요. 생겨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이름도 맹명관이기 때문에 중국집이라고 사람들이 네. 관계가 있어요.